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본격적으로 FW 시즌이 시작되면서 저희 채널 니트 대량 리뷰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니트들을 리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첫 시작은 제 취향을 듬뿍 반영해서 다양한 종류의 니트들을 와르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키미의 장바구니 니트 리스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장바구니 리스트는 마티스터 큐레이터의 하프짐 니트인데요. 작년 시즌 올리브 컬러에다 셔츠에다 타이까지 그 룩 때문에 붐이었던 마티스의 집업 니트. 이번 시즌 좀 과감한 컬러감의 니트들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올리브 컬러도 재출시했고 판매하고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멜란지 핑크. 현재 이 컬러 포함해서 일부 제품이 품절 상태이나 10월 중순쯤 다시 재입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만약에라도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마티스 노티스 보드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기본 템을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은 이제 유니크한 템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게 딱 맞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실제로 실물 컬러감은 온라인상 이미지보다 조금 더 죽은 톤이라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색이에요. 남자는 핑크지 하면서 시도 못해보셨다면 이 컬러는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크 컬러감이지만 시도해보실 법한 이유 중 하나가 멜란지 원사를 활용해서 히크티크 이런 느낌이 나서 포근한데 단색으로 핑크 제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멜란지 원사는 조금 덜 부담스럽다. 슈퍼파인울 나일론 캐시미어 원사로 까스름 없이 부들부들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니트입니다. 이 제품은 저처럼 니트 러버, 니트를 모으시는데 쾌감을 느끼시나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핑크 니트에 매칭하실 바지를 좀 추천해보자면 살짝 회색기가 돌면서 브라운기가 도는 요런 컬러톤의 슬랙스와 매칭하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요즘 베이지 치노가 딱 대세인데 그거랑 매칭하셔도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EA의 British Pullover Knit. 트렌드 리포트를 준비하다가 뭔가 스테이트먼트 니트, 뭔가 청키하면서 부피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요거 하나만 입어도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니트가 땡겼는데 EA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많이 보던 부클리트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시면 뭔가 좀 더 풍성하고 두툼한 니트예요. 울나일론 부클 원사로 터치감은 굉장히 폭신폭신 부드러운 느낌으로 맨살에 완전 가능. 물론 그 빡 스테이트먼트 느낌이 컬러에서 오기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요 제품 말고 무난한 컬러, 오프화이트와 올리브 컬러도 있으니까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키하고 볼드한 짜임과 어울리게 이 넥라인 부분이 좀 두껍게 들어간 게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밑단은 조이지 않되 소매가 길게 나온 것 또한 제 기준 이것이 스테이트먼트 니트지 했는데, 원사이즈로 진행되는 점이 좀 아쉽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실루엣과 도톰하고 청키한 느낌 때문에 마르신 분들 체형 보완하시면서 스테이트먼트 니트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 제품은 맨살에 완전 가능 제품이어서 그냥 단품으로 활용하시기도 좋지만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저 멀리, 저 높이 위에서 선반에서 뭘 꺼내줄 때 레이어링 티셔츠가 보이거든요? 그럴 때 스트라이프 같은 거 이런 거 센스 있어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하의도 루즈한 실루엣을 가주셔서 헐렁한 빈티지 느낌 물씬 나는 데님 팬츠와 매칭하신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민더 월드롭의 세미 오버사이즈드 울 피셔맨 니트. 트렌드 리포트에도 있었듯 케이블 니트 하나를 찾고 있었는데 살짝 명한 감성 없을까 하다가 찾아낸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그린 컬러로 내주셨는데 실제 온라인상 이미지보다 살짝 조금 애쉬기가 섞여있다, 살짝 더 죽은 톤이어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픽은 그린이었으나 그레이 컬러가 룩북을 보는데 멍짓했어. 베이지 계열 바지와 하늘색 셔츠 그리고 그레이 유피셔맨 니트를 딱 입었는데 굉장히 클래식 대종의 조합. 저 조합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한 번쯤 따라 입어보면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멋들어진 느낌일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코디를 한다면 이 그린 색감의 니트는 애쉬기가 도는 브라운 슬랙스가 요즘 많으니까 그거랑 매칭하시면 예쁘실 것 같고, 그레이 컬러감의 니트는 아까 뭐라 했죠? 베이지 바지에 하늘색 셔츠, 클래식 조합으로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우마몽의 퓨어 섹슨 울 V넥 풀오버.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내일 9월 28일 저녁 7시 30분까지 추가 10% 할인이 진행됩니다. 할인 적용 방법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우마몽은 죄다 니트들이 나오는데 그중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요 섹슨 라인이에요. 육항만 아닙니다.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두께감에 터치감이 폭신폭신하면서 포근하면서 부드러운 느낌. 네 맞아요. 물론 요 색감에 꽂히기는 했지만 여러분들께 어더 컬러로 추천을 드린다면 램 컬러. 우마몽은 램 컬러가 진짜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 고급스러운 멜란지 베이지 아이보리 잘 섞여있는데 이게 진짜 분의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 색감으로 찝었던 요 색감은 온라인 이미지 상보다 실제 색감이 좀 더 어둡고 톤 다운된 느낌이라서 실제로 받아보시면 조금 웨어러블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컬러 소장 입고 있으신 분들께 굉장히 좋을 아이템. 전체적인 실루엣은 밑단과 소매 쪽이 조이지 않고 툭 떨어지는 스타일이고, 포인트는 이 깊게 파이지 않은 V넥이 단품으로 추천할 만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붕에 나는 램 컬러는 브라운 슬랙스랑 여러분 핑크 슈즈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예쁘고요. 좀 컬러감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이 제품은 치노 팬츠 혹은 카고 팬츠랑 매칭하시는 것도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비긴의 라이마 풀로버 니트. 심플하면서 루즈한 실루엣에 좀 축 처지는 니트를 찾는데, 그냥 밋밋한 니트는 싫고 살짝의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찾은 니트예요. 올 나일론 아크릴 니트로 아크릴이 들어가져서 확실히 폭신폭신하면서 부드러웠습니다. 올해 거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 혹은 니트 입문자분들께는 아크릴이 함유된 니트를 어느 정도 추천을 드려요.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 저는 요 베리페리 컬러감이 눈에 들어왔는데 FW 시즌에 맞춰서 좀 톤 다운되고 좀 어두운 베리페리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짜임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죠. 몸판 쪽은 심플하게 진행되지만 옆으로 갈수록 짜임이 달라지고 팔 이어지는 어깨 라인과 팔 짜임이 다 달라요. 앞서 보신 케이블 니트처럼 확 한 번에 패턴감이 보이지는 않지만 가까이서 보면 오 센스있네 약간 이런 느낌? 기본 니트들은 있으시되 케이블 니트까지는 아직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그 중간선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팔기장은 여유롭지만 총장은 짧게 나온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즈한 몸에 감기는 듯한 느낌의 니트는 플리츠가 많이 잡힌 슬랙스를 사셨다면 매칭하시면 찰떡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바지만 입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감성을 살릴 수 있다 정도지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치노 팬츠, 데님 활용하셔도 됩니다. Stalkers. 다음은 눈선의 아가일 홀 오버사이즈드 니트. 작년 시즌 아가이홀 시리즈로 니트 베스트도 나왔고 이 제품도 나왔던 제품인데요. 뉴 컬러가 추가되었고 원 사이즈여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사이즈가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고요. 뉴 컬러 중 눈에 띄었던 거는 당연히 그린 색깔과 제가 오늘 추천드릴 건 블루 색감이에요. 근데 그냥 블루가 아니지. 에메랄드 블루. 제가 트렌드 리포트에서 짚었잖아요. 요 옥색, 청록색 이번 겨울에 하나쯤은 입어줘야 된다. 두툼한 울 나일론 원사의 니트로 맨살 가능한 부드러운 터치감이긴 하지만 구멍이 슝슝, V넥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는 만큼 이너티 레이어링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디테일도 매력적인 제품이지만 길고 풍성한 소매 라인,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니트라서 만족하면서 입으시는 분들 많으신 듯 해서 뉴 컬러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에 다뤘던 만큼 캐주얼한 무드가 아가이롤에서 좀 뽀짝한 맛이 나기 때문에 데님과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문선 룩북을 보는데 이너티로 스트라이프 티셔츠 활용한 거 너무 예쁘더라. 거기다 이렇게 찰랑거리는 슬랙스 하나 입어주면 이건 문선 따라잡았다. Stalkers. 다음은 노드 아카이브의 후드 니트. 이름처럼 엄청 정직하고 심플한 후드 니트. 개인적으로 쇼룸 방문했을 때 마음에 들어서 냉큼 입어봤던 친구예요. 제가 Fear of God 에센셜스 니트 후드를 굉장히 자주 입는 편인데 그거는 다 그 도톰함 때문이에요. 근데 요 니트가 그 묵직한 맛을 만족시켜준 그런 니트였습니다. 올 나일론 폴딩 원사로 터치감은 울의 포근함이 느껴지면서 까슬거림은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맨살 가능. 실루엣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두툼한 니트인데 풍성해요. 가슴통은 여유롭고 총장은 짧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민트와 차콜 브라운이 나오는데 차콜 브라운도 예쁘지만 민트 컬러가 굉장히 오묘해요. 죽은 톤의 민트 하늘색 톤인데 이게 크림진이랑 입으면 되게 예쁘더라고. 그래서 크림진 코디를 준비했는데요. 캐주얼하게 흰티 빼꼼 해준 다음에 스니커즈랑 입으면 예쁘실 것 같고, 혹은 갖고 계신 FW 뭐 생지 데님, 진청 데님과 매칭해주셔도 굉장히 뽀짝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은 출근템. 편안하다. Stalkers. 마지막은 MMGL의 웨이비 집업 가디건. 룩북에서 봤을 때부터 제가 기대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물론 요 따뜻한 컬러감의 베니시안 레드 컬러감이 제 눈에 들어왔지만 입기 쉬우실 컬러감은 좀 아이보리 컬러감인 것 같기는 해요. 올 나일론 부클 원사를 사용했는데 포근한 무드도 나고 터치감 자체는 부드럽고 폭신합니다. 요 니트가 재밌었던 이유는 저기 보시면 이렇게 찢어졌나 하는 레더 디테일이 들어가요. 니트가 짜여질 때 바늘에 실이 꼬이고 뭐 이러면서 짜여지는 건데 이때 바늘을 확 빼버리면 쭉 생기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지만 원사적인 특징, 부클을 활용해줘서 그 안에 이너가 많이 비치지 않는 이런 장점을 활용해주신 것 같아서 적당하니 굉장히 이쁜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사나 니트 짜임이 매력적인 이 니트 집업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셔츠나 슬랙스에 위에 딱 걸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요망한 레드 컬러감은 브라운 컬러 슬랙스를 사셨는데 살짝 붉은 톤이 많이 도는 브라운이다. 찰떡이지, 찰떡이지. 이렇게 매칭해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니트 대량 리뷰의 시작은 제 취향을 듬뿍 담아봤는데요. 제 취향과 겹치시는 니트가 있었다면 실물 리뷰가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향이 가득 담긴 만큼, 이렇게 추천드리는 만큼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전 제품 이벤트로 진행을 합니다. 갖고 싶죠? 이거 진짜 좋아요. 아니, 영상을 보니 니트가 공짜라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부터 저희 채널에서 니트 대량 리뷰들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기본 크루넥, 케이블, 집업, 가디건, 니트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니트 제품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실물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니트 좋아, 빨리 추워져라. 겟덤 바이.